조선시대 양반 가정에서는 여자들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여 설날이 되어도 세배를 하러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초 3일부터 15일 사이에 집안의 어린 여자 노비를 양반처럼 곱게 치장하여 사돈댁과 일가 친척에게 보내 새해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 노비를 문안비라고 하였는데 문안을 받은 집에서는 문안비에게 세뱃상을 차려주고 약간의 세뱃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새해가 되자 김참이집 안방마님은 여종인 향선을 불러 사돈인 박참판댁에 문안을 드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만큼은 여종들도 주인댁 아씨와 똑같이 좋은 옷을 입고 곱게 치장할 수 있어 서로 문안비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향선은 기쁨에 들떠 꽃단장을 하고 안국동 박참판댁으로 향했습니다. 박참판댁에 들어서니 마당에는 세배를 온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향선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도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향선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돌렸으나 도령의 시선은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하여 걸음을 옮기던 향선이 발을 헛디뎌서 접지르자 그 도령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으며 향선을 내당 앞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향선은 자신이 마치 양반가의 딸이 된 듯한 착각과 상상에 빠졌습니다. 도령은 자신이 이판서댁 셋째 아들인 이강선이라고 말하며 향선에게 뉘댁의 규수인지 물었습니다. 향선은 도령에게 자신이 문안온 여종이라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잠시 주저하다 주인댁 아가씨 이름인 연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령은 그녀가 김참이댁 딸이라고 생각하며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헤어지고 향선은 어떻게 문안을 드린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돌아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향선은 18살로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그날 만난 도령의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신분이 한스러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편 도령 역시 박참판댁에 세배 갔다가 만난 연화 아가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매 순간순간 떠올라 공부를 할 수 없자 마음을 굳게 먹고 김참이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령은 김참이를 만나 인사를 하고 댁의 따님을 연모하고 있으니 혼례를 시켜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당시 혼례는 집안 어른들끼리 주관하였는데 당사자들끼리 이미 만났다는 것은 딸의 행실이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판서는 집안도 좋고 아들이 총명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던지라 정중히 매파를 보내 혼례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혼인이 성사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향선은 절망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도령을 만날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였습니다. 혼례식 때 신부를 자세히 볼 수 없었는데 신방에 들어 얼굴을 보니 전에 만났던 여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새신랑이 김참판댁에서의 일을 얘기하였는데 신부가 그날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자 신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소샘물을 들고 들어온 여종인 향선을 보자 새신랑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향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새신랑은 자신의 온 마음을 차지한 여인이 지금의 아내가 아니고 여종인 향선인 것을 알게 되자 너무나 상심하여 시름시름 알아눕게 되었고 향선 역시 같이 몸져 누웠습니다. 새신랑이 혼례를 올리자마자 특별한 증세도 없이 알아눕자 양가 집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원들을 불러 진찰을 해도 모두 고개만 갸웃거리며 처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팔도에 이름난 의원들을 모셔도 모두 허사였고 새신랑은 점점 야위어만 갔습니다. 마침 중촌에 송학천이란 의원이 있었는데 성민은 괴팍하지만 기이한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왔습니다. 송학천은 새신랑을 진맥하더니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는 어느 기방의 기생 때문에 상사병이 났냐며 이실직고를 하라고 호통쳤습니다. 새신랑은 자신의 심중을 귀신같이 알아차린 것에 놀라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송학천은 껄껄 웃으며 자신이 해결해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양가 가족을 만난 의원은 새 신랑이 매우 희귀한 병에 걸려 고칠 방법이 거의 없으나 운이 좋으면 구사일생으로 고칠 수도 있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의원에게 매달렸고 의원은 새 신랑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처방을 하든지 따르겠다고 확답을 받은 후에 처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의원은 신랑과 신부의 기운이 맞지 않아 합방한 이후로 병을 얻었으니 이대로 가면 양의 기운이 소멸되어 새 신랑은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돋을 수 있는 여인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계속 겁을 주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그의 말에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의원은 그간 경험으로 보아 그런 사람은 의외로 주변에 있는 법이라며 신랑의 집안과 친척들의 집까지 방문하여 모든 여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목적지인 신랑의 처갓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새 신랑으로부터 이름과 얼굴에 대해 설명을 들었기에 여종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름을 물으며 대충 진맥을 짚는 신용을 했습니다. 의원은 모든 여종들을 다 확인했는데 향선이 없자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파 누워있는 여종이 있다며 향선이 있는 곳으로 의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향선을 진맥한 의원은 그녀 역시 새 신랑과 같이 상사병을 앓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의원은 짐짓 놀라는 척하며 드디어 귀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자 양가 부모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원은 향선에게 간단히 언지를 주었습니다. 의원은 처방을 내려 구리개 약방에서 약을 지어오게 하여 새 신랑과 향선에게 먹이고 나를 잡아 합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서로 연모하던 두 사람은 벌써 병이 나은 듯하였습니다. 합방한 다음 날 의원은 양가 식구들을 불러 마지막 처방전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백년해로를 하려면 향선을 곁에 두어서 서로의 기운을 견제하고 북돋아 주어야 하니 첩으로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향선을 구박해서 기운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 잘 대해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 죽어가는 신랑이 살아났기에 모두가 의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신랑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두 명의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평생 그 누구보다 잘해주었고 이후 의원과 새 신랑은 신분과 나이를 떠나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